오, AK. 벌어진다요. 쿼터 나오죠? 쳐봅니다. 뻥으로. 어머, 뻥 통했어. 뻥 통했어. 뻥 뚫린다! 통했습니다. 웬일이야. 이건 뭐 전략도 뭐도 없이 그냥 한번 쳐보고 싶어서 쳤는데 뻥을 통하네요. 5구 때는 원래 한번 매겨야 되는데 이건 갈게 아니잖아요. 얘 뻥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얘를 5구 쿨받아. 플러시인 척 했던 거네. 에헤헤, 잡아냈어. 플러시인 척 했던 거야. 잡았죠? 이거 패 별로 안 좋죠? 그렇지만 처음엔 세게 쳐놔야 됩니다. 애들이 다 약세로 가니까. 자, 5, 6, 7, 8. 뭐 연결된 거 같잖아요. 7이 근데 왼쪽에 두 개나 있네. 이게 좀. 진 빠지게 하네요. 예. 자. 아, 얘뭐 떴네. 예, 얘뭐 떴어요. 얘가 죽어주면 되는데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당했잖아. 예, 그 봐. 이걸로 봤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뺏어먹은 돈 가져가. 괜찮아. 근데 알아냈다는 게 중요하지 뭐. 그 7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옆에. 히든에 두 개나, 네장 중에 두 개나 떴는데 네가 뻥 아니니? 뭐 이런 게 있었죠? 자, 2, 3, 4. 이거 아니잖아. 5가 어딨냐? 5, 두 개나 빠졌잖아. 이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야. 자, 뜰것 같아서 보통 가거든요. 초보 때. 여기서 뻥가안 됩니다. 예, 금액이 너무 싸. 자, 그럼 제가 떴던 것도 같아요. 뭐, 아까 그 자신감이 라크베르와 상의한 듯 나왔던 피부결 속에 보였어요. 자, 5, 6, 9갈것 같잖아. 6, 7, 8, 9, 10, J는 안 봐? J까지는 아니구나. 쿼터 정도나 매겨서 이렇게 좀 압박을 줘야 됩니다. J 하나 안고 갔고요. J가 다 나왔네요. J는. 눈썰미 있는 애들은 이거 알아요. 지금 J, 어머, 얘가 그 눈썰미구나. 얘랑 나랑은 자꾸 부딪히네. 아, 이걸로 못한다니까. 구원이잖아. 얘랑 자꾸 부딪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약하게 다시 또 전환해야지. 계속 강수로만 가면 이제 생각 없이 하는 애구나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물러설 때 물러서 주고 그래야지. 자, K를 앞세워주자. 안 풀릴 때좀센 것도 좀 내놔보고. 자, 여전히 나는 강수로 갑니다. 자, 투표니까 강수로 가봅니다. 예, 저놈이 또7 갖고 있네. 예, 또 갑니다. 예, 뭐 확실할 땐 확실해야죠. 애들이 그래야 죽죠. 으흠! 그렇게 갑니다. 뭐 밀어치기 옛날에 제가 많이 했잖아요. 밀어치기! 이렇게 가잖아. 사사 사이즈 여성 옷퀸 사이즈 전문. 자, 사사가 있는데 이때 사사 아 사사가 있네. 모양 나쁘지 않죠? 모양 빨라. 근데 왼쪽 아이가 또 뿔이 많이 났어요. 근데 카투에다가 얘가 뜨면 안 돼요. 예, 받을 겁니다. 보통 투표로 그냥. 예, 아까 그어 죽네. 어, 플러시. 어머, 형아! 형아! 에,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갑니다. 계속 킹이나 퀸을, 에, 귀족들을 앞장세우게 됐네요.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다시 또 약한 모습 한번 보여줘야 돼. 계속 똑같은 패턴 안 돼. 그러나 지금 4 플러시잖아. 하트가 4개라 기우. 떴을 땐더 먹어야지. 왼쪽 아이는 스트레이트가 되고 나 플러시 되길 바래. 375억이지. 한번더 눌러. 얘도 한번더칠 수도 있어요. 아. 얘또 죽.
안 죽길 바랍니다만은. 예. 죽어버리네요. 아, 이건 잘못해서 삥을 쳐서 이렇게 그럼 코리라도 뭐 따겠는데, 이것을 말이지. 에이스 과감히 버려봅니다. 왜 카투나 투나 뭐. 케이 플러시 쪽으로 더 힘을 줘봅니다만은 잘못된 판단이었네요. 한 번씩 이렇게 또 숙어줘야 돼.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 돼. 안 돼. 되라고 얘기했냐? 자, 지금 스트레이트도 있고 플러시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압박용을 하나 넣어줬으면 스트레이트도! 이 아이는 또 봤습니다. 아까 받았잖아요. 바로 봤잖아. 그쵸? 인누아 인누아 큰돈 아니니까 주는 너도 마음이 가벼울 거야. 고마워 고마워. 땡스 얼랏. I appreciate you. 자, 4, 5, 6 갈까요? 달릴까요? 달려보자, 얏! 안 달렸습니다. 자, 요거 이제 약세죠. 예, 쿼터 정도 하고. 근데 이걸로 5, 3알이 질 수가 없어요. 다음 카드를 봐야죠. 액면이 어떻게 되는지. 88. 예, 아까, 하프 쿼터를 쳐놨기 때문에. 이 안에 좀 겁을 먹은 상태예요. 예, 근데 쿼터 친건 잘못했다. 받을 텐데. 에이, 하프 쳤어야지. 예. 걔들아, 어차피 네가 먹을 돈이었는데 내가 순순히 안 내주겠다는 저항정신의 표현이었을 뿐이야! 방패갑니다. 퀸퀸텐, 퀸퀸텐. 퀸퀸이 들어오죠? 우리 쉽게, 안, 어머, 쟤 떴네. 저거 떴어. 그러나, 뭐, 많은 돈 아니니까. 어머, 덮어라! 볼거 없다, 덮어라! 쟤 떴어요. 다들 그런 분위기죠. 뭐, 이렇게 저게 뻥이라면 대단히 잘친 뻥이고요. 그러나 큰돈은 못 먹었다. 막 그래 생각합니다. 나 MB다, 맹박이다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 K 원페어죠. 자, 이때 한번 눌러줘요. 하나 더 죽으면 이제 그 확률적으로 이제 스트레이트 이런 거뭐 이렇게 저 족보 나오기 힘들거든요. 카투로 몰고 가야 됩니다. 마투 또는 카투로 알고 있죠. 그러나 투표만 돼도 애들 쫓아옵니다. 이 자식은 쫓아오는 애예요. 예, 단단히 교육이 돼야 되는데 아까 그 세게 때렸네요. 예,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이 잘 통했네. 교육 강국을 꿈꾸며. 자, 포, 텐, 포. 어떻게 골라야 돼? 제이 따위 개나 줘버려. 사사텐 6. 사사텐 6. 야, 6을 영어로 하네. 사사텐 6, 9. 6, 9. 너무 야하잖아. 육구자세. 어머, 쟤 쳤네. 쳤어. 쳤어. 다들 애 다이치죠? 어머, 이 아이는 죽는 걸못 봤어. 한 번도 안 죽네, 얘가. 그렇게 뭐 불사조 피닉스야? 어머, 그렇게 하고 해내잖아. 저 애는 해낸다고. 나 영원한 새마을금고. 자, 87킹 10. 여러분의 선택은요? 관심 없고요. 80K 가져갑니다. KK. 액면에 꽂혀 불죠? 자, 에이스가 저기 아 K가 죽었어. 빨리 죽었어. 다행이야. K로 애들이 기억 못 해야 됩니다. 아, 자, 밀어붙입니다. 이것보다 못 해야 돼, 애들이. 예, 금액 부담스럽죠? 자, 얘는 항상 따라오는 애입니다. 얘는 죽었고. 채영이요. 아까 K 가지고 있는 애가 죽어져서 그래. 카카 가지고 있었거든, K1. 근데 걔는 왜 죽었을까? 나는 K1으로 먹었는데. 너무 빠른 판단을 한것 같아. 인생은 살아볼 만해. Like 것은, 다른 말로는, 오브라디 오브라다. 자, 8, 7, 8, 9, 10, JQ. 이거 이제 별로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제, 자, 키우, 어머, 근데 키워볼 거 그랬다. 자, 스트레이트와 플러시. 어머, 왼쪽 아이가, 왼쪽 아이가, AJ 플러시면, 아 차라리 잘 됐다. 쟤 떴네, 떴어. 나삥 쳐. 내가 삥 한번 칠게. 그냥 죽진 않아 우리.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내가 봐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 봐줄게요 그냥. 이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까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건데 알잖아. 여러분 위해서 까드리는 겁니다. 저 지금 까고 있죠? 내돈 들여서 이런 거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마음의 여유. 어떤 그 깡다구의 고장에 와 있습니다. 제이퀸 에잇 에이스 자니는 저기 항상 눈이 졸리잖아요. 표정 보세요. 야, 이거 액면 끝내주는데요. 요거 쭉 다섯 장올 때도 있는데 확률은 떨어지죠. 오히려 이러면 더안올 확률이 높죠. 애들은 다 덤빕니다. 자, 덤빕니다. 이거는 애들이 덤빕니다. 이러면서 안 덤비길 대단히 바랍니다. 에이, 덤빈다니까. 봐봐. 5봉이면 덤비지. 5봉이면 아까 저돈줄 생각하고 덤비지. 내 덤빌 거안 됐잖아. 한 명을 덤볐잖아.
하나는 폐가 너무 귀지가 됐고 그래서 그런 거지. 뭐 겁나서 그런 건 아니고 너무 폐가 너무 가벼워. 잣잣잣잣잣잣 같아서 그런 거야. 따당 삥따당 이건 아니잖아. 왼쪽에 또 이까지 있는데. 어머 이 자식들아 태도 전환 태세 전환. 어제 내가 아니야. 얘는 맨날 못 죽어서 문제죠. 얘 죽을 겁니다. 안 떴으니까 떴네. 스트레이트네. 플러시네. 얘 나한테 상성 걸었나? 왜 이래? 얘한테 쪽쪽 빨리네. 스트로베리야. 왜 이렇게 딸기 주스처럼 쪽쪽 빨리니? 왼쪽 아이 신경 쓰다 오른쪽 오랑캐에게 당하는 느낌. 자, 376. 76 제한이 퀸. 아, 3벌이 잡아서 3 들어오네. 포카신이 날 버렸나 봐. 이럴 땐또방 바꿔줍니다. 이렇게 안 풀릴 때는 거기 뭐저뭐뭐 본적 이런 거 생각 없어요? 어머 이거 또 뭔데? 갑니다. 그방 아니지 또 여전히 똑같은 방. 잘하면 되지 잘하면 되지. 아 잘하면 돼. 자 하트로 쭉 가야지. 9 플러시인 척하고 에이스 플러시로 잡아먹자. 다른 애가 쟈니 플러시 이런 거 되면 안뜬 괜한 걱정했구나. 아, 7 들어와야죠. 7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있고 헐 기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에이, 기대 전혀. 63 나한테 63 있는데 63 63 9도 있고 쟤 근데 뭐 하나씩 가지고 그러니까 7 들어왔지. 쟤 뭐지? 아 이제 집 떴나 보다. 아니 뭐 주지 뭐. 줄수 있어 우리. 그런 거 겁나지 않아. 야 얘도 스트레이트라도 됐나 본데. 뭐 최소 스트레이트는 있어 이 판에 끼죠. 에 트리플. 아유 좋습니다. 잘 먹었네요. 에나 이렇게 또 우승 후보였다가 우승을 확정짓는 거어이 감회가 새롭고 살아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네. 교회로 드는 것도 아니고 절로 들어. 939. 어머, 아이구야, 이 과열 되라 얘들아, 과열 되라. 제가 앞에 막 세게 쳐놨었기 때문에 애들은 이제 당연한 걸로 압니다. 제가 뭐 패가 잘 떠서 막 치는 걸로 생각 안 합니다. 아 근데 크로바 세 개가 연달아 나온 건좀 아니다. 애들. 제 플러스 떴기를, 제 히드레 플러스 떠야 됩니다. 예, 아 이거 장사 안 됐네. 오른쪽에 플러시가 돼야 됩니다. 쟤는. 어예뭐 됐습니다. 퀸퀸 제이시 마운틴이길 제발. 아까 퀸퀸에서 뭐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마운틴이 된것 같아요. 예저죽 죽지 못하면 웬만하면 이제 마운틴. 예, 또 마투로 그런 거야. 마자는 들어갔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예, 못 죽어요. 이렇게 귀족이 하나 귀족도 아니지 그냥 알파벳일 뿐이야. 근데 이제 그거 들어오면은 내가 막 죽으려고 하는데도 쉽게 안돼. 왜죠? 예, 알파벳이 그러라고 시켜. 야 죽지 마. 옛날에 그랬죠. 어떤 아이가 깡패 앞에서 내 주먹이 너한테 지지 말래 뭐 이런 얘기 했다가 지지쳤죠. 예, 평소보다 다섯 대더 맞고. 아 7676인데 7 있나 왼쪽에 있고요. 6 있나요? 어머 쟤 뭐지? 얼마 받아야 되는 거? 어휴 다 던져서 커버했지 뭐 푼돈이네요. 예. 자 저는 72예요. 예, 왼쪽에 9투면 그냥 이건 까야지 뭐. 얘 치고 나면 얘건 죽어줘야 돼 진짜니까. 예. 자, 뭐 사람들 먹어봐. 아투 먹었네요. 예. 가져가. 아투 승. 예, 나가다가 비상문에 걸려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예, 나가려고 다손 털고 탁탁 소리까지 내면서 털었거든. 근데 비상문에서 예, 옷이 걸리면서 에이씨 옷 걸린 김에 다시 가볼까? 조금 돈도 생겼으니 그러고 예, 앉아버립니다. 자. 좀 새로운 뻥으로 자 누가 치면 저또 한번 칠 겁니다. 싹다 죽여버리는 거. 아 이거 더 치기가 없네. 이게 더 쳤으면 재밌는데 왜 없지? 하나 더 쳤어야 되는데. 킬퀸 다. 예. 자 JJ 봉에다가 오 해서 오 오집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아니면 오 아유 진짜로 저까지 네. 예. 못 봤죠. 예, 알잖아. 우리 딱 느끼네. 왜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잖아. 그것도 비상문 통해서 다시 들어왔는데 이거 다시 놀림 다시 또다 잃으면 세간의 놀림거리가 된다고. 세간 살림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시 죽어줘야 되나. 어머 여삼사 다 다이아삼 어딨어. 다이아삼 다이아삼 어딨어. 쟤는 팔봉인 것 같아요. 팔이 근데 왼쪽에 있는데 777인가. 예. 자 예, 오른쪽 아이의 반응을 봐야죠. 아이고 못 떴네.
이럴 때 그냥 콜만 따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대도 불안한데 플러시를 대야 되는데 제가 지금 8788 이렇게 했을까? 아, 나 아무것도 안 됐네. 차라리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이기도 해요. 자, 하프 더 나올 거고 오른쪽. 예, 죽어줍니다. 마음의 고향. 예, 편안함으로 갑니다. 이 아이도 죽어야죠. 자, 저거는 뭐 봉정도 떴던 것 같아요. 887 뜨면서 그랬거든요. 77 갖고 있었는데 77887. 어머, 집이었잖아 그러면. 예. 혼자 생각하고 혼자 놀라고 그렇습니다. 자, JK 김동욱 8호 퀸. 자, 아무것도 없죠? 코털 나왔습니다. 어머, 이런 걸 우린 뭐라 그러죠? 체크 땡큐. 개패. 개털인데 체크 땡큐. 근데 달라진 건 없는 거 있지? 뻥 한번 쳐볼 테. 우리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 얘네들 다 개패입니다. 이게 다 개패이기 때문에, 어머! 얘는 개천에서 용 났다. 개패에서 용 났다. 나는 용 나왔다. 이 자식 마지막에 뜨고 그랴. 이런 게 무섭습니다. 다 살아서 그런 거죠. 앞에서 돈으로 쳐주겠어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도 안 됐었죠. 왜? 바빴잖아. 에스 퀸 세븐, 나인, 킹아. 개패도 짜짜짜. 저거 뭐니? 짜짜로니니? 다 죽어. 야, 여기서 또. 코라는 애들 진짜 괜히 미움사거든요. 아니 그거 따먹으면 별거 안 되니까 그냥 다음판 가면 돼. 뭐 어려운 싸움일까. 물론 이제 3, 4, 5, 6 이렇게 연달았을 때저 같아도 안 죽죠. 그러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그때 그냥 죽어주고 딴판 가자. 짜짜짠데 걔가 집으로 변하는 순간 어째 이길라 그래. 어째 그런 싸움 가지 마. 큰 돈도 안 되는데 나 신경 곤두서서 가잖아. 아, 폐가 그 쩍쩍 말라버리네. 딴방 갑니다. 이 방에서 이제 운이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얘 카드들 똑바로 안 놓니? 일자로 좀 예쁘게 놓지. 이게 뭔 짓이니? 애들이 알아서 놓습니다. 자, 95, 89. 뭐다 스트레이트 모양이야. 모양만 봐서는. 근데 애매해. 좀 찢어져 있어. 어머, 왼쪽 아이 기분 좋겠다. 한번 뻥으로라도. 근데 안 떴어. 뭐가 없어. 죽잖아, 바로. 자, 둘 싸움. 돈. 푼돈 가지고 이제 머리채 잡고 가마가 하나인데 두 개로 만들어주고 막 그럽니다. 땡기다 보면 쌍가마 이분들 진짜 결혼 두번 하나요? 어쩌나요? 제가 쌍가마입니다. 쓰리 퀸 킹아 딜러가 손이 좀 빨랐으면 좋겠네요. 356 여기도 개판인데요. 자56 다음에 7이나 뭐4 이런 거 떠주면은 연출하긴 좋죠. 예. 일단 한방 매겨줍니다. 애들이 새 가슴이길 바랍니다. 그럼 더 먹힙니다. 5, 6, 7 좋습니다. 4 떠주면 더 좋고요. 리얼로. 리얼로 4가 떠주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자, 매겨줍니다. 얘뭐 있네요. 어머, 있잖아. 죽잖아. 다음판에 두고 봅시다. 내가 하잖아. 있잖아. 뭐 사연이 있잖아.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내 예상이 딱 맞는다니까. 자, 567로 안 놓고 76으로 놓습니다. 성격이 변태라는 거죠. 여기까지라는 놓지. 5678, 88까지. 자, 39 기다려야죠. 39. 3이 3, 2개가 나와 있고요. 쟤는 쿼터를 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스트레이트가 떴네요. 예. 이럴 때 죽여버려야 됩니다. 못 따라가고 애들 그대로 따라오는데. 자, 쟤는 봉 아니면 뭐 그겁니다. 콜해주길 바랄 뿐이에요. 안 들어오죠. 보내주길 바랬는데 그렇게 콜 택시라도 안돼 부르려고 했는데 컬럭컬럭 하면서 그냥 빠져버리네요. 784 어떻게 갈까. 요게 이제 요거를 걸치려면 45678. 아 이건 연결 안 되는데 3467 이게 어렵다. 이 개표잖아. 자, 펑크 한번 해봐. 자, 푸시 압력을 계속 줘야 됩니다. 이돈 날린다 생각해야 돼 처음에. 그래서 전체 판을 지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둘이 죽잖아요. 자, 7890, 890JQ 이렇게 간거 같잖아. 에? 9 들어오면 되기도 하고. 자, 저 아이가 안 떴습니다. 예, 죽습니다. 딱 나오잖아. 엿! 그런 거잖아. 엿! 예, 그렇게 갑니다. 자, 867, 에이스. 우리 에이스 따위 개처럼 취급합니다. 예, 에이스에 눈 돌아가지, 그렇게, 눈깔 돌아가지 않습니다. 678이죠? 4, 5 들어와야지. 6, 7, 8, 9죠? 5나 9. 이것도 양빵이에요. 예, 중간에 몇어도 5가 근데 왼쪽에 두 개나 빠져있지. 그 9쪽에 확률을 좀 둬야 되는데, 어머, 얘가 삥을 나와? 무섭다. 예, 이렇게 이제 투표 싸움으로 갈 때는, 어마! 마마마마마. 예, 나가봅니다. 예, 이거 먹혀야 돼. 나 지금 안 보고 쳤어. 안 보고 쳤어. 얘 갈등하는 폼 따라올 것 같더라니까. 투표하죠? 원 페어.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아트의 힘으로 큰돈 아니잖아. 울지 마. 너의 눈물이 그 정도로 값어치가 없는 거야? 너그 정도 아닌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 누구보다 알면서 단한 번만 나의 모습을 되돌아봐 줘. 77. 헐, 개 같은 상황이 연출되죠? 아, 7 제가 갖고 왔어. 내가 지금 7을 갖고 있는데 역으로 한번 쳐줄까? 제로 근데 플러시가 안 떴었어. 내가 선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겁먹고 죽어버립니까? 안 죽습니다. 돈을 그냥 하수구에 쳐 박아버렸습니다. 예, 돈지랄이라고 하죠. 오른쪽도 뭐가 있습니다. 오, 아, 쟤 내가 말려줄 때 죽지 그랬어. 내가 나서서 말려줬었잖아. 내돈 써가매. 자, 이거 버려. 에이스 뗀다. 아깝잖아. 아, 에이스를 왜 숨겼니? 좀 내세우지. 헐, 이렇게 이도저도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배열이 될줄 알았더라면 에이스를 앞장세울 거설. 이거 뭐 알파벳 통동문에 열려도 뭐가 안 되잖아. 아, 원패가 있기 때문에 가봅니다. 어머, 어머, 니네들끼리 싸워. 이런 거나 정면이 떨어진다. 자, 이제 좀더 판을 키워보죠,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판을 키워봅니다. JJ. 알파벳 J는 좀 쪽팔려. 알파벳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어머! 이때 따라와라. 얘들아, 여기서 죽지 마라. 니네들의 자존심을 키워줘, 높여줘. 너 플러시 될 수도 있잖아. 따라와! 따라와! 닭 따라와! 닭다리야. 닭다리다, 삐약삐약. 저는 일부러 끊을 듯이 가야죠. 얘도 지금 내장은 돼야 돼. 자, 애들 메이드 돼야 됩니다. 플러시 돼야 돼, 왼쪽. 오른쪽 스트레이트 되고요. 560 팔고, 이건 어렵다, 저 이제 오른쪽은. 자, 왼쪽 아이가 플러시가 됐길 바란데, 다 들어옵니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많이 못 먹었네. 메이드 하고도 이거밖에 못 먹다니. 처음에 쿼터로만 갈 걸, 그랬으면 애들 다 따라왔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판을 좀 키워야 됐거든.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 확 치면 애들이, 아이,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뭐, 그러면서, 몇장더 받아볼래?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오는데, 그걸 이제 너무 죽였네. 저는 짜원이야. 제이가 있나 봐야 되겠죠. 내가 갖고 있는 거 남이 갖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하프라니, 요놈 쉬기. 자, 쟨 체크 한번 때려보고 저 죽을 거야, 바로. 얘 많이 고민하네. 어머, 이건 무슨 플레이야! 내가 더 놀랬잖아! 갑니다. 시작하죠. 체크가 무서웠나? 집에 체크머니 난방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체크를 무서워하나? 이러면 안 깨져. 포스트, 뭐죠? 그,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그, 체크, 있잖아. 진짜. 짜투, 어머, 저 투표만 안 되면 되지. 죽어버리네요? 뭐, 오늘 계속 따네. 이런 날도 있네! 카 원인 거지. 그래서 뒤에 가서 또안 뜨면 어쩌나 하고 지뢰 겁먹고, 난 지뢰 좋아했죠. 그런데 지뢰, 좋아한 대로 먹었죠. 자, KK가 지금 저한테는 있고요. 어머, 애들 다 강한데 이럴 땐 내려줘. 꼬리를 내려주란 말이야. 돈 장난하지 마, 애기. 어머, 오른쪽 그냥 장사 안 되는 소리 난다. 오른쪽 아이 지금 이미 메이드인데 애들 장사 되겠니? 근데 따라갑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죠. 어렸을 때 SBS 호기심 전국 시청자 열혈 시청자였죠. 하프 나가야지. 뭐안 떴니 혹시 너? 떴잖아. 그렇지. 그거 보고도 그렇게 따라가서 돈을 이렇게 갖다 기부 행위야? 어쩐 거야? 뭐 기부금 받고 영수증 처리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당한다. K 네, K를 숨겨줍니다 이번에. 6K6 3 2 1 0. 아, 예스 이게 나오네. 자, 저는 지금 667이에요. 저기 어떻게 나올까요? 나올 것 같죠? 어머, 아, 나 쿼터 애매한데. 전 뻥이 어차피 뻥 치려는 거였어요. 그 제가 배팅 순서가 나한테 먼저 왔으면 좋았는데. 예, 죽어주고요. 예, 죽어주길 바랍니다. 야! 야야야! 8%도 이걸 받으려고 이렇게 내 연출력이 지금 쩔었는데 왜 그래니? 왜 그래?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마담 플러시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 사라졌네요.
자, 제이가 지금 왼쪽에 하나 있고요. 제이 오른쪽에 하나 있고요. 제이 봉 짜봉 뜰 거는 기대도 하지 말라고 엿! 에, 자, 왼쪽에 456 진행하고 있고요. 자, 저는 이제 한장 받아보기 가야죠. 그러나 부담은 압박을 줍니다, 아이들을. 푸싱! 저 던지기를, 아이고, 제 왼쪽이 안 떠야 됩니다, 이때는. 예, 플러시, 아니, 스트레이트가 안 돼야 돼요. 대면 들어옵니다, 저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가봉아! 가봉! 가봉아! 너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여기? 겁먹지 않습니다. 눈 똑바로 뜹니다. 세상을 만만하게 바라봐 줍니다. 그러나 만만하게 바라보는 대신 우린 근면성실 옵티머스 어떤 기 옵티미스트가 되겠죠. 에, 그냥 낙천적으로만 바라보는 거 그거 저 함정 있죠. 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되 아, 그러면서도 할건 하는 그런 자세 68 자세 68억을 얻었잖아. 응?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답뭐 없는 뭣도 이도 뭣도 없는 그냥 낙관주의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되 우포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다 죽냐? 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네요 애들 때문에. 그래서 옵티미스트 긍정적으로 바라보되 뭔가를 꾸준히 하고 필요한 일을 해내는 그런 옵티미스트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옵티미스트로서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에 종 모양 흰색 불 들어오게 체크해 주시는 거. 그거 Don't forget it. 어머 얘 세게 나오잖아. 이런 애들한테 맞서 준다 규. 준다 규. 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KK. 자, 아까 아까 저번에도 나온 것 아까 오케이 아까. 예, 눌러줍니다. 아까 어머, 예, 지금 뭐 공사 소리가 들리죠? 여기 그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 예, 지금 새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에 그래서 지금 그 열심히 호식이 두 마리가 들어올 공간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저 드릴 소리가 나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치킨을 시키면 늦게 왔는데 이제는 그냥 창문 열고. 두 마리, 컴온! 그래도 될것 같아요. 근데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을 먹어본 적이 없고, 또 호식이 치킨 옛날에 그안 좋은 얘기지 않았나요? 그 사장 새끼가, 회장 새끼인가가 그 여자 어떻게 호텔에서 어떻게 따, 아니 뭐 이렇게 좀 그러려고 해갖고 무리기를 빚었었잖아요. 또 검색해보면 되지. 요새는 인터넷이 있어서 옛날 게 옛날 같으면 탁 묻혔어요. 종신문만 보던 시대 때는 그냥 긴가민가하니까 사람들이 에이, 저 모르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검색을 해봐요.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사태, 뭐 호식이 두 마리 사건 뭐 이러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맞다라면 안 먹을 거야. 멀리 있어도 딴 데서 시킬 거야. 자, 저는 지금 뭐탑 들고 있죠. 바로 예, 공략해줍니다. 그러나 제 패가 그렇게 무서운 패는 아닙니다. K3A9 완전히 따로 국밥이잖아. 이걸로 뭘 애들을 겁먹어요? 삥친 거는 이제 꽃이 나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다. 예, 이거 봐, 꽃이 나니까 나 바로 알잖아. 제가 정확히 맞추지 않습니까? 삥은 꽃이는 삥이다. 제거 패가 어디 뭐 이모도 아니고 고모도 아니고 숙모도 아닌 그런 패잖아요. 그러니까 쟤도 아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 자식 어디서 약을 팔어? 에, 손목 부러진다 이러고 있는데 템봉 좋습니다. 자, 삥을 치고 다시 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피망에서는 어머 얘들아 오른쪽에 텐 있는 게 저한테 고맙죠. 쟤들은 이제 템봉은 어머 씨, 다 플러스 오케이 삥 해주고 하프 칩니다. 그거라도 먹고 아이 자식 안 걸리네. 야 얘도 지금 내가 꼬시는 거 알았던 거야. 아이 자식 알고 있네. 에, 하수는 아닙니다. 에, 알고 있네. 차라리 하프 칠걸 그랬나? 쿼터로 중간을 꼬실 걸 그랬나? 어떻게 하면 잘했었다고 소문이 났었을까? 난 지금도 그것이 굉장히 고민으로 남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다음에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내가 훈장을 받을 만큼 화려한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칩니다. 이거 별거 없습니다만 짜짜요. 짜짜 2. 자, 제이 2. 자, 제이 2. 그래도 이기고 있죠. 자, 한 판만 더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여러분 아시죠? 누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니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이나 터치도 쉬어 축축축 누르면 됩니다.
저희부터 크게 알림 설정 부탁드려볼게요. 해주시는 분들은 한 7, 8년간 좋은 일만 쏟아질 겁니다. 제가 인상실험 거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외전 3봉인가요? 3나한테 있고, 뭐, 봉 이상은 가진 것 같습니다. 제주중국과고요. 자, 안녕히 계세요! 좋은 분은 좋아요를, 사려 깊은 분은 구독하기를, 복 받는 분은 알림 설정을. 고맙습니다.